네, 금요일에 테마가 있는 파워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죠. 먼저 박재영 연구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공업이 20%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리드코프, 팜스코, 부강약품 플러스 수익권이고요. 성창 오토텍만이 마이너스권입니다. 누적 수익률 14.86%입니다. 이서구 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가 8.33% 수익으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 풍산과 대우증권이 플러스권입니다. 신한지주,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케미칼, 현대미포조선 마이너스권입니다. 자,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대입니다. 신영목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크리스탈이 12.21% 수익률, 메디톡스와 시젠의 수익률도 플러스권입니다. 환인제약 어제 하락하며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비중 5%를 추가 매수했죠. 수익률은 마이너스 1%대 약세입니다. 누적 수익률 2.28%. 자, 오늘 만나보실 황보원경 차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원개발이 13.35, 성창기업지주 12.02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원강제도 3%대, 다만 경인양행과 NI스틸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10.74%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우리 투자증권 청담지점 황보원경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포트폴리오 확인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창 기업 지주 지금 20% 비중으로 담겨 있는데요. 목표가를 상향하시겠다고요? 예, 일단 네. 포트폴리오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포트폴리오 가진 것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실적 이슈 논란이 있었던 블루콤이 이제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손절을 하게 되었지만, 네. 제가 일단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좀 해드린다면은 블루콤은 8월 달에는 일단 재고 조정 때문에 연간 이제 월간 생산 물량을 일부 줄였다가 9월 이후부터 이제 월간 생산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 손절은 됐으나 그 다음날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이 일어났고 네. 주가도 하방 경직성을 단단히 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언제든지 좀 재편입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손절가가 이탈됐기 때문에 좀 주가가 안정화되는 측면을 보면서 다시 재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창기업지주가 최근에 이제 한 5개월 가까이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보유를 했었는데 최근 저PBR주나 저PER주로 인해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자산주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단기 목표가를 결국은 도달했지만 네. 현재 성창기업의 자산가치나 PBR 수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극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주가를 3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도 다대포나 장승포 유원지의 어떤 부지 매각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도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그 사카린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인양행이 최근 주가가 조금 쉬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엊그저께 이제 연기금도 지분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탐방으로 인한 이제 실적 체크를 해보니까 2분기에 상당히 우호적인 실적을 낼 걸로 판단해서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그대로 보유 비중 유지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제가 이제 처음 나와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네. 종목들마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편입할 기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언뜻 보니까요. 예전에 그 기업 탐방 코너 해주실 때 소개가 됐던 기업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가온 미디어인데. 예, 맞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지금 와서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제가 그 가온 미디어는 이제 한국경제TV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트렌드의 변화로서 네.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실적 관련 주고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작년 말에 처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고 작년 하반기에도 실적이 워낙 꾸준했던 종목인지라 네. 저희 방송 포트폴리오에서도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셋톱박스 어떤 일반 셋톱박스랑은 달리 IPTV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셋톱박스에 굉장히 많이 이제 국내 수요의 매출 수요로 인해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 진출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판단되면서 실적이 네.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셋톱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가장 좀 주목했던 부분은 소형 셋톱박스 이제 공급자가 있고 소형 네. 공급업체와 대형 공급업체의 어떤 비중 차이를 볼 때
대형 사업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셋톱박스 업체일수록 주가의 어떤 실적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예를 들면 AJ 렌트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법인 고객 수가 개인 고객 수보다 많다는 측면이 일단 AJ 렌트카가 실적의 안정성을 부과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듯이 네. 가온미디어도 일단 최근에 유럽의 도이치 텔레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남미에 있는 텔레맥스를 비롯해서 남미 쪽에 있는 어떤 우수한 어떤 그 대형 사업자들을 계속해서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실적의 안정성이 계속해서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 계속 저평가됐다는 측면이 강했었는데요. 네.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는 부분은 2분기 실적이 아마 역사 최대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일단 투자에 추천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날로그 TV가 디지털화된다는 부분은 셋톱박스 교체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측면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무나 셋톱박스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레퍼런스를 어느 정도 쌓은 회사만이 추가적으로 미래형 셋톱박스인 스마트 TV 박스에 진출을 활발하게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셋톱박스를 처음 도입한 회사고요. 국내에서도 SK텔레콤을 비롯한 다양한 회사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실적 움직임이 어땠는지도 한번 쭉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가온미디어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R&D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2011년도 이후에 이제 비교적 실적이 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부터 어쨌건 주가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특히 이제 IPTV가 급격한 보급을 하면서 작년에 역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재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두 배로 뛰면서 주가도 3,000원에서 7,000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간 가이던 실적으로 볼 때 실적은 3,200억 정도 수준, 영업이익은 144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한 100억 원대 정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돼서 EPS는 한 1018원 정도로 실적이 여전히 좋아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주당 5,000원일 때 EPS가 1,000원이었기 때문에 PER이 5배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5배밖에 안 되는 극저평가 구간에서는 방송에서도 많이 사야 된다고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 흐름만이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공급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향후의 실적의 안정성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을 더욱 가치주로서 봐야 된다는 측면을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적 움직임 들어봤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가온미디어요. 최근 몇 거래일간 보면요. 거의 한 20%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거의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말씀대로 향후 앞으로의 실적이만큼 안정적이라면은 이 플러스 수익도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 오셨는지요? 예. 일단 제가 방송에 언급드릴 때는 항상 실적을 네.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 4분기 실적이 월드컵 수요일로 인해서 남미에 공급했던 남미의 텔레맥스를 비롯한 남미 공급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꾸준히 레퍼런스를 쌓았기 때문에 유럽 쪽에도 도이치텔레콤을 제외한 추가적인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볼 때 PER 6.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실적 개선폭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단 PER 평균 8배 이상의 목표 주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가로 일단 10% 비중을 싣고 올해 기준 PER 8배 수준인 목표가 8,000원 정도를 일단 보면서 일단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재 현금 비중 20% 남아 있는데요. 비중은 어느 정도로 담으실 겁니까? 예, 일단 10% 네. 정도를 실을 생각이고요. 예.
차트를 잠깐만 좀 보면서 추가 대응 전략을 잠깐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가을부터 해서 아주 긴 횡보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국내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해외 매출이 아직은 좀 정체된 측면이 보여졌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따라오기를 실적이 아직은 올라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2, 4분기부터 해외 실적이 좋아지면서 국내 실적을 다시 넘어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큰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정 주가는 이제 적정한 주가를 찾는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코스피 평균 PER인 한 8배 수준 이상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 비중으로 목표가 8,000원까지 제시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 가온 미디어를 시초가로 편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청담지점의 황보원경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